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코로나를 피하는 방법을 모르나. 아하. 그럼 안 돼. 지금부터 알려줄게. 와. 밖에 나갔다 오면 세균이 득실. 그 손으로 못 만지면 건강이 손실. 화장실로 직행. 비누를 묻혀 30초가 뽀득뽀득 거품으로 씻어 물로 헹군 다음 수건으로 닦아. 그러면서 외쳐 코로나 물러가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아하.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코로나 바이바이 안전한 우리나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아하.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아하. 슬기로운 학교생활 현명한 대처방법. 첫째,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둘째, 물로만 말고 비누로 30초간 뽀득뽀득. 셋째,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하고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일상을 되찾기 위한 2m 꼭 지켜주세요. 숨 마시는다고 다 되는 게 아냐. 외출할 때 그냥 나가는 건 금물. 마스크를 착용 코 부분을 눌러 꾹꾹 눌러서 단단히 고정되게 해. 와. 마스크를 썼으면 거리 유지 시작. 내 옆으로 2m 벌리면 위험 필터. 상대와의 접촉 피해 대화는 되도록 자제. 이제 알았지 코로나 예방수칙. 아주 쉬운 예방수칙. 우리 삶도 규칙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의 미래는 화창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전세계.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아하.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코로나 바이바이 안전한 우리나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우와.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슬기로운 학교생활 현명한 대처방법. 슬기로운 학교생활 현명한 대처방법.